보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네네. 네. 일단 그 보내준 거 보셨어요? 아직 다 못 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오늘 부모님 만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종수습이 3종부터 5종을 좀 낮췄고요. 네. 네.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제가 보내드린 거 없었는데 다시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상향 조정 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어머님은 병력이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님 것도 아버님이랑 동일하게 롯데 거 진단비. 근데 어머님은 확실히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아버님보다 보험료가 많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아, 네네. 또 아버님은 병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어머님은 병력이 없으셔서 일반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로 3대 이제 그 진단비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KB로 수술비 좀 넣었어요. 네. 아, 그러고요. 혹시 오늘은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오늘요? 제가 이제 엄마랑 얘기해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언제인지 연락 주세요. 저는 지금 회사인데 이따가 2, 3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뭐 밖에 나와서도 제가 그 전화는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나 그 아버님 보험은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실손보험 동부화재 있거든요. 2006년에 가입하셨는데 당뇨가 있으시니까 실손보험 추가적으로 가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동부화재는 실손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 그 처부권의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처부가 이제 에이스 옛날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2006년에 갖고 있는 거는 그럼 따로 빼거나 할 거는 없고 그냥 전부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에이스는 그 처분은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동부화재 그거는 실비만 유지하고 나머지 담보는 다 삭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5개월 전에 동부화재에 그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험료가 3만 원인데 이거 왜 비싸게 가입하셨죠? 그냥 저희도 모르고 그냥 가입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1, 2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해지하시고요. 그냥 저렴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굳이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보장은 어차피 충분하게 다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엄마랑 얘기해보고, 이따가 그러면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는 그래도 결정을 하시면은, 저녁에 인적사항 알려주면 내일 오전에 바로 해드릴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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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이번에 좀 무해지 상품이 없어집니까? 네네, 지금 몇 개 회사는 없어지고요. 몇 개사는 뭐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상담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메리츠 수술비 보험이 있는데, 요즘은 실손에 청구하면은 다 그게 부담보가 다 잡히더라고요. 요즘에는 보상력이 떠요. 그리고 유방 쪽에 제가 전기관이 있어갖고. 네네. 그니까. 유방 쪽에 왜 전기관이 있으신데요? 그니까 작년에 제가 맘모톱을 갖다 두 번을 하니까 그게 전기관이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니까 제가 수술을 좀 많이 하니까 전기관이 잡혀갖고. 네네. 그니까 다른 거 해갖고, 수술했으면 전기관이 거의 안 나올 텐데. 수술비 넣었는데 유방 쪽에 제가 5월달에 들었는데. 네, 5월달에 들었는데 그 수술이 그때 뭐 하셨다고 했죠? 맘모톱. 예, 그러면은 거의 2-3년밖에 안 나올 텐데. 아니야, 전기가 넣더라고요. 어디 회사에? 메리츠에서? 예. 원래 수술 안 했으면 전기가 나오고요. 수술했으면 1-2년밖에 안 나와요. 많으면 3년. 근데 제가 전기가 안 잡혀갖고 이걸 좀 갈아타려고 그러니까. 혹시 사모님께서 메리츠만 심사 넣으신 걸 딴 데 안 넣으시고? 아니, 딴 데 그간에 넣었는데. 딴 데도 전기관 나왔어요? 아니, 딴 데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쟤를. 자, 수술 언제 하셨다고 했죠? 작년 마지막이 9월인가 10월, 9월 달에 됐네. 혹시 그러시면 며칠 입원하셨어요? 그 하루. 하루 입원했고, 그러면 네. 크기는요? 크기는 컸나요? 안 컸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나오지? 인접사고, 뭐 근접사고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두 번을 해서 그런가. 아, 두번 했다. 한 번은 또 언제 했는데요? 그거 갔다 한 6개월 전에 그때 했으니까 한 1~2월 달 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그러면 뭐 6개월 전에 한번 하고, 아, 12월 달에 하고, 작년에. 아니 그리고, 9월 달 마지막에 9월 달. 아, 마지막 9월 달하고 작년 또 3월 달? 그러면 6개월이면? 그 정도 되겠지. 네네. 그렇게 그래.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할증도 됐어요? 아니면 부담보험만 잡혔어요? 부담보 네, 그거 부담보험만. 정기간으로. 정기간으로요. 아유, 유방에. 그래서 암보험을 원할, 그때 암보험 가입했으면 수술비 쪽으로 했어요. 수술비만? 수술비하고 뭐 진단비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보험료 얼만데요, 메리츠가? 65,000원. 갱신형이에요, 비갱신형이에요? 갱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문주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데 10만 원 거의 넘거든요. 원래 비갱신형 하시면 그렇지. 삼성보다, 아니 제발 내가 메리츠보다요, 갱신을 해라던데. 메리츠보다 KB나 DB가 수술비 보장이 좀더더 폭넓어요. 근데 TV는 거절하더라고. 아, 그 KB는 늦었어요? KB는 안 넣어봤어요. KB를 한번 넣어드릴까요? 일단 KB는 좀 그래도 인수가 잘날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엔진은 또 승인이 떨어지던데. 그러니까 엔진 제가 원하는 게 없더라고. 어떤 거? 치명 후유장애 하고 그 가족 배상 뭐 책임인가 그 이런 넣는 거 요즘 너무 많아. 네, 그것도 괜찮은데, 예. 그런데 사모님, 질병 후유장애는 왜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질병, 아니 그치. 저희 질병을 해야지. 질병 상해 쪽을 해야지. 제가 그러니까 질병 암. 후유장애는 필요 없고요. 질병 쪽으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쪽으로 내시면 좋고요. 근데 사기 후유장애도 괜찮은데 질병 후유장애는 비추천하고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고 보장받기 힘들어요. 만원 정도 나온다더만. 네? 만원 정도 나온다던데 그게. 많은 돈이 나온대요. 보장받기 매우 힘들어요. 아, 예. 그래? 그러니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 뭐 무릎관절하면은 30% 나오고 뭐 치아 5개 결손하면 5%뭐 그렇게 휘황찬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험받기 매우 힘들어요. 아, 예, 그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모님께서 만약에 위암이 걸려서 위 절제를 3분의 2 했어요. 그럼 후유장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장애를 수술하고 6개월 있다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줘요.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한30%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진단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30%는 3, 5, 15, 1,500만 원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험에다가 후유장애 30%니까 30% 줄게, 1,500 바로 주지 않아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한거 아니야? 우리 못 줘. 아니면 우리가 너네 수술했던 데 동급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은 15%가 아니고 5% 3%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질래? 아니면은 그냥 뭐 받을래? 이런 식으로 갑질을 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질병위장에 많이 판매했지만 보험 청구할 때 고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보험료 또한 비싸고. 그럼 그럴 필요는 넣을 필요 없네, 네, 그러면.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진단금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수술비나. 그럼 저는 저 뭐고, 저암 진단비가 옛날에 왜저 뭐고, 대한생명이라 자꾸 하나 생겨, 바뀐 거. 그게 80세짜리가 있거든요. 그 2천만 드러난 거. 네네. 그리고 옛날에는 또 뇌졸중이나 뭐 그거 그렇죠. 있다니까. 뇌조직인데 뇌혈관은 없죠. 뇌혈관은 몇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없지. 그 뇌졸중 뇌출혈인가 그거는 또 네네. 2천만 짜리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단비는 굳이 뭐 비싼 데 넣을 필요 있나 싶고. 혹시 왜 메이트화제 가입된 거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예, 그거 보내주시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시면 저 뭐냐. 그때 롯데도 참 거절하더라. 아, 롯데는 별로 그렇게, 예. 보험료는 저렴하긴 한데, 네. 그게 MG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MG하고 롯데도 거절하고 흥국도 거절하고. 네. KB를 제가 한번 넣어드릴게요. KB가 좋아요. 인수도 좀 아, 그래. 괜찮고, 예. 그래서, 가성비 뭐
말씀만 하면 가성비 좋고 보험료 좀 저렴한 걸로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이제 잘난들 만남하는데 보험료 너무 비싸면 또 유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갱신형으로 20년 갱신원에서 매치가 6만원 승인되는데 6만원 미만으로 한번 해둘게요. 그러면은 KB 거 승인되면 매치 건 정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복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정리를 해야지. 제가 뭐, 나이가 있는데. 그쵸. 그 돈을 갖다 조금 낮추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보험학원님한테 사모님. 장담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시면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요. 예, 그거 그분을 보고, 지금 한번 보내줘야 그 됩니까? 내용, 그 있잖아요. 매치 가입 설계서. 예, 설계서 그거 앞에 그게 간단하게 있는 게 있고, 또 뭐, 네네네네. 그 부작 내용만. 특약 내용만 나와 있는 거. 안에 또뭐 복잡하게 적힌 게 그거 이게 들어가고 있어. 앞장이랑 두 번째 장만 있을 거예요. 그것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돼요. 아, 예, 예,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예. 근데 예. 가족 배상 그거는 넌 들어가야 되는데, 1억짜리 그거. 아니, 그건 다 있어요. 딴데다 그거, 있어요. 아니, 없다는데, MG는. MG가 몇 군데 없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있는 그게 데로 해드릴 거예요. 좋다더라고, 그게. 네네. 그니까, 그 돈도 680원인가, 얼마 뜨고 네네. 알아서 뭐. 그리고 사모님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예, 그거 문자 한번 드릴게. 내용 보고 제가 심사 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없고, 설명, 가입서에서만 보내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카톡으로 제가 뭐뭐 필요한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에 두 개만 찍으면 됩니까, 이거?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름. 예. 김소애. 김송애. 소소소. 김소애 아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장하고요. 그거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합니다. 바쁘시죠?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플러스 상해. 네네. 제가 상해적으로, 허리 쪽이나 어깨 치료력이 좀 있어서. 아, 그러면 잘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상해 아, 쪽은? 맞아요. 네네. 그, 상해 어쩌고, 디스크는 아니시죠? 디스크로 입원을 한 3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시면은 수술을 안 하시고요? 예, 수술은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종합보험 같은 거 확인하면, 네네. 대부분, 한 5년이나 정기간 부담보 나오는데, 네네. 네. 그러던 분위기에서 제가 2월 달인가, 올해 2월 달에, DB에서, 네. 대란 무심사 간편 예, 플랜으로, 325 간편보험,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현대 쪽이나 DB 쪽이 상해 휴가 1억이 들어가면서, 상해 특약을 운전자랑 같이 들고 갈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네네. DB 쪽에다가 제가 이제 가입을 7만 원짜리를 했어. 7만 원이요? 예, 7만 원. 세게 가입됐네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급수가 또 2급이고 네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사장님? 통신 설치, 통신기기 설치합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DB 쪽에는 이제 상해 휴 1억이나 다시 한 상해 번요. 사망, 예. 예, 상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 그다음에 승리장애, 휴장애, 돌절인단금 고통 편입, 이런 거. 응급실 내원하거나 상해 입원일당, 교통상해 입원일당 2만 원, 만 원 요래 막 넣어져가지고 네네네네. 풀로 다 넣었네요. 7만 원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허리 쪽에 병력이 있으니까 상해 네. 쪽으로 이렇게 담보를 크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5년 내에 고지의무 기간이 조금 지나서 가입을 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DB를 좀 가져가야지 했는데 이제 KB 손보가 좀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KB 손보 쪽으로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집사람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런데. 아, 사모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요? 암내심이 좀 부족해서요. 안내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장님 주민번호 앞자리 좀 알려주시겠어요? 861016입니다. 810 861016. 861016 예. 16 되시고 그러면은 병력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병력. 병력요? 네, 3년 전에. 아, 이것도 그러면 간편으로 들어갈 거니까 병력 고지사항은 없고요. 325니까. 네. 고지가 필요하면 네네. 제가 이게 보험 쪽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입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병력은 전부 7년짜리 제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상관없으시고, 그 사모님은 생년월일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모님? 생년월일. 07 0915. 그러면 사모님은 뭐 병력이 있으세요? 병력은 따로 없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암이랑 뇌질환, 신장질환? 네네, 여자한테 좀 괜찮은 거 들고 가기 좋은 걸로. 그 3대 진단금만 원하세요? 아니면 수술비도 같이 원하세요? 수술비도 뭐 괜찮다면 뭐 DB나 이런 데 따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험료가 비쌀 텐데. 아 맞아요. 비갱시형으로 3대 진단금이랑 수술비까지 합치면 10만원 넘어가지, 한 12, 3만원? 12, 3만원? 네네. 한 12, 3만원, 한 1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3대 진단금과 수술비 따로 해가지고. 근데 KB손보가 자구상이 100만원까지 된다고 하시길래. 아 이거 100만원 제가 말씀대로 이제 무조건 14등급일 때 100만원이 아니고요. 네네. 네네. 다 합쳐서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네. 다 합쳐서. 아... 네. 어떻게 그거 합치냐면요. 예, 자부상 30, 차대차 20, 가족 13대 중과 시 40.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 중복해서 100.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예. 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제 거 일단 우선적으로 예 먼저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모님 거 말씀드리고요. 뭐 시간 별로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해가지고 일단 카톡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고 오늘 저녁 때 통화 되세요? 아니면은 네, 네. 제가 연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